그래서 호동이 호동아 재성아 하고 우리 선생님 고칭이 제일 편한데 그게 내추럴 하긴 하지. 예. 그러면 아빠는 그러니까 그냥 지호야 이렇게 하면 돼. 그러면 또 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빠랑? 많이 나진 않습니다. 7년 그럼 선생님도 채무형 이렇게. 예 형님. 어? 예 형님. 일곱 살이면은 집안의 큰 형님 정도 되니까. 그럼요, 그럼요. 그래서 형 그래도 안 됩니다. 아, 예, 예 형님. 아 그러면 저 큰아버지. 아버지. 큰아버지. 호동아 먹다 보니 꼬막이 없어졌다. 예. 꼬막만 골라 먹었나 봐. 이게 형님이 어렵게 오셨는데 예. 막걸리 한 잔 드려야지. 그건 궁합이 맞는 거야, 그건. 와, 이게 무슨 꽃샘추위야. 오케이. 안 돼, 안 돼. 들어가지 마. 큰아버지한테 맛 좀 보여드려야겠구만. 아, 다 냄새 좋다. 맑다. 와. 매실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됐겠지? 큰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아니 너무 많나? 너무 많아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딱 좋고 우와 이게 제대로겠다 아, 빨리 갖다 드려야 되는데 화내실 것 같은데 100% 화내실 것 같아 빨리 안 가면 오 막걸리 오 막걸리 예? 네? 형님 저희 순무김치도 큰아버지 맛 좀 보여드리려고 순무야 이거? 예 어? 색깔이 틀리다 큰아버지 이거 막걸리가 아닌데 아 막걸리입니다 지금은 청주고 그러니까 이 저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위에 만졌고 그냥 아 그렇지 위에만 또 왔으면 네. 저어드릴까요? 아니 그, 드셔보세요 맛을 보세요 저희가 담은 거 이거 청주 냄새가 나 네. 이걸 휘 저어서 뭉툭하게 떠야 막걸리고 귀한 손님 우에만 오실 때. 딱 뜨면 이거는 진짜 귀한 거지. 네. 귀한 손님 오실 때. 먹고 난 뒤 향이 예. 틀려. 그냥 파는 하악주하고는 예. 당근스러운. 진짜 좋다 이거. 아, 정말. 정말 이게 나는. 정말. 요야. 와.